안젤라가 어렸을 때 그녀는 항상 실망했어요. disappointed. 뭐에 대해서? 그녀의 성취에 대해서.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달성한 것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whenever 뭐 할 때마다라는 얘기네. 그녀가 fell down 되겠습니다. 낙심하는 거죠. 누구죠? 같은 disappointed랑 어머니께서 격려하셨어요. encourage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by saying 되겠습니다. 말을 함으로써 라고 뭐라고 말했어요? working hard never giving up 되겠습니다. 이게 주어예요. working giving up 자 열심히 일하고 절대로 give up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다. more 더 중요한 거야. 그죠? 여기 이제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결과보다. 결과보다 노력과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With her mother's encouragement 되겠습니다. 그죠? 그녀 어머니의 격려를 격려 덕분에 아이고 격려죠. She remained positive 되겠습니다. 긍정적이죠. 몸의 채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메인은 그냥 비동사로 보면 돼. 긍정적인 채로 있었어요. 그리고 자 tried to죠. tried to her best는 요거는 이제 최선을 다하다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거죠. 이렇게 이거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죠. 2번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몇 년이 지났습니다. Angela was awarded. 자, 수동이죠. 상을 받았어요. 뭐 수상하다. 요 상을 수상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given to most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또는 수여되는 거죠. PP입니다. to는 에게죠. most 가장입니다. 가장 promising 전도 유망한 젊은 연구자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상 받았어요. The award was for her research 되겠습니다. 상은 뭐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한 그녀의 연구 때문이었어요. 연구를 위한 것이었는데 뭐에 대한 온 무엇에 대한이라는 얘기죠. importance 중요성에 대한 거죠. 뭐에 passion, 열정과 persistence 되겠습니다. 끈기, 인내 대한 거죠. 그러니까 끈기, 인내, 열정 이게 그 뭐야 working hard하고 never giving up 이거잔 말이야. 그죠? 여기 열정이 이제 문맥상으로 이거죠. work hard 이거에 해당되는 거고 끈기 있네가 never give up이지. 이게 끈기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로 이제 상 받은 거예요. 자, she wanted to share her achievement 되겠습니다. 그녀는 원했습니다. share 하기를, 나누기를 원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외워보겠습니다. 자, share. A with B죠. 그죠? 나누다. 공유하다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Her achievement,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성취를 어머니랑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자, 나누고 그 다음에 express 하기를 원했어요. 표시하는 거죠. express. 뭘 표시하는 거야? Her gratitude, 감사. 네, 이 그녀의 되겠습니다. Angela입니다. 감사를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앤젤라가 그래서 읽었어요. Her research paper. 연구 paper는 보고서, 뭐 논문 이런 거죠.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읽어줬어요. 어머니는 over 80 넘으셨어요. 80을 넘으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a bit 약간, 아이고, 천천히 더 느리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슬로우 부사예요. 더 느리게 읽었어요. 분사 구문이죠. ensuring her 되겠습니다. ensure는 확실히 해주려고 이런 얘기죠. 이거는 she 요렇게 요거를 분석으로 만든 거야. 요거는 앤젤라입니다. 앤젤라가 확실하게 해주려고 어머니가 understood 이해하는 것을 clearly 부사죠. 명백히 그죠? 이해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이해하는 거야. 능동입니다. 능동.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이해하는 거죠. 자, still 되겠습니다. 여전히 she seems to be listening 되겠습니다. intently 열심히 열심히 listening 듣고 있는 것처럼 멋있어요. 어머니겠죠. 그리고 앤젤라가 done 그죠? 끝냈을 때 왜 뭐 할 때죠? 그죠? be done은 끝내는 거죠. 앤젤라가 읽기를 끝냈을 때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소를 지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It turns out 되겠습니다. 뭐뭐로 밝혀지다. 뭐뭐로 판명되는 거죠. 판명되었어요. You were right. 당신이 옳았어요. 엄마. 유가 이제 엄마예요. 엄마가 옳았어요 라고 앤젤라가 말했습니다. 여기 대시 생략된 겁니다. 여기. 여기. 아이고, it turns out. 아이고, 대시죠? that. 생략을 할 수 있고요. 뭐뭐로 파병된다는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